원래대로라면 회사를 그만두었어야 할 나이인 57의 이용만 씨. 하지만 그는 여전히 빠른 손놀림을 자랑한다. 그가 이렇게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건 2007년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한 임금 피크제 덕분이다. 머리 치켜줘. 리스에서 들어갔죠. 이제 약품을 이제 그 조직을 넣는다든가, 그 약품 배합 같은 거 하는 거 진짜 배합률 같은 거 잘 알아야만 할 수 있다. 이 회사의 경우 원래 정년은 55이지만 임금 피크제 이후 58로 3년이 늘어났다.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숙련된 어떤 작업자를 확보함으로써 현장의 어떤 그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작업의 안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이제 기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회사를 신뢰하고 또 믿고 본인이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안정적인 어떤 노사관계 확립,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저는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늘어난 회사 부담은 직원들이 한 발 양보했다. 정년을 넘긴 첫 해 월급의 10%, 다음 해부터는 5%씩 더 줄이는 데 합의해 노사 모두가 함께 나아가기로 한 것이다. 살짝 안으로요? 살짝 안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뿌리는 거는 어느 정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닦는 작업이라든지 그 이 마무리 작업에 대해서 아주머니께서 세세하게 잘 가르쳐주셨습니다. 마무리 작업이 아직도 저는 안 되거든요. 네, 마무리 작업에서 아주머니랑 저랑 실력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제가 보통 하나 하면 아주머니 세 개나 네 개 가지고. 아니, 고령화 시대에 저희 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도 이렇게 회사에서 써주시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또 같은 일을 하던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에 대해서 너무 좋습니다.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진 만큼 이곳에선 나이가 오히려 훈장이다. 이제 우리 그 정년에 도래한 모든 사원들이 좀 업무 분위기가 많이 지금 소외가 됐었습니다. 다운이 됐었고. 근데 그 피크제 결정은 또 모든 그 사원들의 업무 분위기가 한참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우리가 계속 노동조합이 유지할 수 있도록 작업장 환경 개선 활동을 꾸준히 지금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년을 넘겨 일하는 고령자들이 많아지자 회사에서는 이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 허리를 깊게 숙이지 않아도 되고 40kg이 넘는 무거운 물건도 이 기계 하나면 거뜬하다. 너무 이른 퇴직에 따르는 불안과 노후에 대한 부담 역시 이렇게 가뿐하게 털어버린 것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10.7%에 달하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 노인들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한 때다. 임금 피크제를 정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상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고용 안정과 임금을 교환하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관계도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 문제는 전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가 됐다. 1846년 설립 후 150년간 명맥을 이어온 영국 통신사업의 대표주자 비사. 이들은 최근 닥친 경영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근무 유연성을 택했다. 그 결과 회사와 직원 모두의 호응은 물론이고 업계의 주목도 받고 있다. Have nearly 11,000 of our people who work from home. Other forms of flexible working have really followed in suit. We have something like 6,000 part-time workers. We have a number of people who job share. We have a number of people who have shift working as their standard working pattern. So all in all, we say something like about 80% of our people around the world will work flexibly.